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심화반, 역시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2017년도 시험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에 먼저 지난 9월 2일 날, 경찰직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먼저 경찰직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제가 또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찰직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풀면서,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더욱더 경찰 애들은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직은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다 7급 시험에 뭐또 기타 우리 9급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개중에 어려운 것만 냈어. 그래서 아마 이 경찰직 준비하는 친구는 좀 어려웠을 텐데, 우리는 이제 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번 심화반은, 지난번까지 심화반이 조금 이제 기초적인 훈련이었어요. 이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20개씩, 20개씩 모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형태는 모의고사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단원별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달한달 이렇게, 물론 기간은 3개월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했지만, 그래도 한달한달 또는 매주 매주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에서 이론적인 걸 반복하고 심화한다, 이런 마음으로 푸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거기 기출 문제, 경찰직 9월 2일 날 경찰직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문법 공부하면 제일 먼저 푸는 그런 내용이죠. 자, 1번 보세요.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밑줄 쳐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리의 길이에 따라 변별하는 걸 무슨 의문이라고 그랬죠? 비분절 의문. 그래서 이 변별한다는 것은 뜻을 구별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변별하는 소리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했고, 변별하는 소리를 음운이라고 했고, 우리말의 음과 그리고 운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부르고, 그 음에 해당되는 것이 뭐와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이고, 자음과 모음이 음소, 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운소, 즉 운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로, 즉 뜻을 구별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게 15세기 때에는 뭐였어요? 즉 소리의 높낮이였어요. 15세기 때는 소리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고,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자음 모음은 형태를 즉 떼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음은? 분절 음운이라고 말하고, 분절 음운이라고 말하고, 이 운소 소리의 길이는 저렇게 자음 모음처럼 구별이 안 되고, 사전에서 긴 소리는 쌍점으로 표시하고 짧은 소리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는 비분절 음운이다. 됐죠? 그래서 음운의 종류 중 소리의 길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심화반이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먼저 마주치고 이론을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막 문제 푸는 요령에 신경 쓸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다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 이론반 때 이런 이론이 있어 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심화반이지, 뭐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키우자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을 시험에 맞추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보자 이런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아직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겁먹고 하지 말고 시험장 가도 어차피 내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은 드물거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서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어봐. 그런 다음에 찍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다 정확하게 지식을 쌓자 이 말이야. 알겠죠? 자, 따라서 1번은 올바른 설명이죠. 다음 2번. 우리말의 자음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오늘 오전에 배운 거야.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한 거지? 소리나는 방법이죠. 소리나는 위치가 아니지. 좋은 위치란 얘기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거란 얘기지. 따라서 틀렸지. 이해돼요? 자, 비음이나 유음은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고, 좋은 방법, 소리나는 방법에 따른 분류지. 자, 우리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다섯 가지. 비음, 유음이 있고 또 뭐가 있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렇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 비음과 유음을 뭐라고 한다? 울림 소리라고 하고. 즉, 이와 같은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한 거다? 소리 나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한 거야. 이해되죠? 자, 한번 돌아봅시다. 파열음에 해당되는 것 세 종류 뭐야? 브, 드, 그 계열. 파찰음에 해당되는 종류? 지읒 계열. 그리고 마찰음에 해당되는 거? 시옷, 쌍시옷, 히읗. 비음에 해당되는 거? 미음, 니음, 이음. 유음에 해당되는 거? 리을. 다음. 좋은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좋은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역시 다섯 가지. 좋은 방법에 따라 나누면 다섯 가지. 뭐가 있어요?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자, 한자로 표현하면 순음, 설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그렇죠. 이해됐죠? 다음. 3번.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말의 문장의 종류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문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에는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거. 나는 학생이다. 꽃이 핀다. 그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등장하는 거. 견문장은 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들어가는 것.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들어가는 걸 견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서술어가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 1, 서술어 1, 그리고 동시에 주어 2, 서술어 2.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는 거야. 그 문장과 문장이 전절과 후절,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나란히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어진 문장. 이해되죠? 즉, 꽃이 피고 새가 운다. 그죠? 또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이 전절과 후절이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어진 문장. 물론 다시 또 이어진 문장에는 전절과 후절이 어떤 관계에서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관계에서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하게, 예를 들어 접속어 그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면, 또는 그러나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렇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리고 그러나에 이런 의미로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나 이 이외에 뭐뭐 하면 즉 조건 뭐뭐 하니까 이유 그죠? 또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 이와 같이 등등 이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닌 이어진 문장을 그때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는 얘기는 전절과 후절이 즉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그 앞뒤의 관계가 종속적 의미로 이어져 있는 걸 가리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어진 문장에 상대되는 말은 뭐냐? 그게 뭐예요? 아는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에 상대되는 문장이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주어와 뭐 목적어, 서술어가 있다면 그 목적어 자리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서 즉 역할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로 안겼느냐에 따라서 무슨 무슨 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자고. 뭘만 알면 되냐면 일단 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후문장. 서술어가 두 번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견문장. 그런데 그 견문장에서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어진 문장. 반면에 다른 문장에 서술어가 안겨 있으면 뭐라고 한다?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걸 앞에 문장에다 해서 전절, 뒤에 있는 걸 뒤에 오는 문장에다 해서 후절이라고 하는데 전절과 후절이 그리고나 그러나와 같이 나열, 역접과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나 전절과 후절이 앞에 있는 게 종속절로 불릴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럼 문장 봐봐요. 거기 제시된 예문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먼저 첫 번째 서술어 뭐예요? 아, 읽지 않으면. 두 번째 서술어 뭐예요? 돋는다. 즉 서술어와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진 문장이고 다음에는 이제 조건을 봐. 이 문장을 둘로 쪼갠다고 한다면 그리고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으로 이어져야겠지.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앞에 것이 뭐가 돼요? 조건이 되고 그죠? 뒤에 게 주절이 되고 앞에 게 종속절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한마디로 이거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로 이어진 게 아니면 모두 그냥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뭐 하지 않으면 하고 가정, 조건의 연결 의미가 왔으니까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죠? 이해되세요? 자, 다음 4번. 우리말의 품사 중 우리 품사는 모두 몇 품사? 우리 품사는 모두 몇 품사? 어? 이게 또 영어하고 헷갈려요. 또 우리말의 품사는 모두 몇 품사? 구품사. 여러분들은 참 웃기는 게 국어 시간에 물어보면 영어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고 또 영어 시간에 물어보면 국어 때문에 헷갈리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야. 자, 구품사야. 구품사 아홉 개라고. 품사라는 게 뭐냐면 낱말의 이름이야. 낱말의 명칭이 아홉 개밖에 없다고. 자, 그때 우리는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이라는 이름으로
아홉 개의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 즉 얘는 품사를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그 기능상 낱말을 기능상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는 의미상 나눈 거야. 의미상. 이해 돼요? 자 그러면 그 상여인 체언이나 용어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능상 체언의 역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체언의 역할을 하는 거 세 개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주어, 목적어 이런 말은 문장 성분 얘기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어니 주어니 어자 들어가는 건 문장 성분. 품사는 뭐가 들어가? 사자 들어가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돼. 그 다음 용언에 해당되는 두 개 뭐야? 동사와 형용사야. 동사, 형용사를 기능상은 용언이라고 해. 그 다음 수식언에 해당되는 꾸미는 말 뭐야? 관형사와 부사가 있지.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 그 다음 관계언 할 때 관계가 뭐냐면 다른 낱말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야. 혼자는 쓰지 못하고 다른 낱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 우리말에 있는 독특한 거. 뭐예요? 조사죠. 조사는 당당하게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조사만이 형식 형태소죠. 문법적인 걸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독립언에 해당되는 거 혼자서 주로 쓰이는 게 그게 바로 감탄사예요. 주로 감탄사는 문장 맨 앞에 어이쿠, 아이구머니나, 헉 이런 말들이 감탄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구품사 아홉 개, 구품사 아홉 개 다시 한번 구품사 아홉 개 불러봅시다.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걸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고? 체언. 다음 동사, 형용사. 이걸 뭉뚱그려 용언. 다음 관형사, 부사. 이걸 뭉뚱그려 수식어. 다음 조사. 이를 뭐라고 한다? 관계어. 그리고 감탄사. 이를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품사라는 말이 나오면 저 아홉 개의 낱말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장 봐요. 우리말의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자, 활용하지 않다, 밑줄 치고. 우리 이 아홉 개의 품사를 다시, 이 구품사는 의미상 나눈 건데, 이걸 기능상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개로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끝으로 활용의 여부, 즉 형태상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활용한다는 얘기는 즉 낱말의 모양이 때에 따라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 말이야. 이 활용하는가의 여부로 나누면 이 용언만 어간 어미가 있어서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 이렇게 변화하는 걸 활용한다고 그래. 이해 돼요? 예쁘다, 예뻐, 예뻐서 이런 식으로 낱말의 형태가 문장에 따라 변화하는 걸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용하는 말은 우리말에 용언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활용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형태상 가변어다. 변화가 있다 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변어다라고 해요. 가변어다. 반면에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가변어에 상대되는 말이 뭐라고? 불변어다. 그러니까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곧 불변어다 이 말이야. 맞다 틀리다? 맞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건 잘 봐. 우리가 형태가 달라지면 가변어고 그럴 때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에 속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예라는 말은 늘 예지 때에 따라서 예가 요가 됐다가 유가 됐다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항상 예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불변이라고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가변호는 용언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적다 보면 이 중에서 서술어에 사용되는 게 동사, 형용사가 있고, 그러니까 가변호, 즉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말에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이다라는 독특한 조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즉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 조사에 이다라는 말이 있고, 이 이다라는 말은 그는 학생이다, 학생이니, 학생이면, 학생이고, 어때요? 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말에서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조사가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활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다.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얘기한다면 뭐가 들어간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다라는 거죠. 근데 잘 들어. 이 얘기가 빠져도 맞는 말이야. 이 얘기가 없이 우리말에서 용언은 활용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또 우리말의 용언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도 활용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가변어에 포함을 시킨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 이 문장을 다시 이제 읽어보면, 우리말 품산 중에서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이 있어. 바로 그 뒤에. 대답할 때 쓰는 예와 아니오가 그 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설명은 지금 맞는데, 예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어요? 응. 자. 예라는 건 감탄사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네라는 말하고 복수표준어야.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돼. 네라고 해도 되고 예라고 해도 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전혀 차이 없는 같은 말인데, 어떨 때에는 예를 쓰고 어떨 때에는 네를 쓰고, 그게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이해 돼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자, 우리가 사람의 뭐예요? 얼굴을 가지고 얼굴이라고도 하고 낯이라고도 하고 안면이라고도 해. 근데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달라져. 그런 건 유의어라고 하거든. 비슷한 말. 알겠어요? 그거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복수표준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다르거든. 야, 너의 안면이 보고 싶어. 이런 말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의미는 같은데 쓰임이 달라. 그런 걸 유의어라고 한단 말이야. 반면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두 단어는 그런 유의어가 아니라 완전히 뭐야? 같은 말인데 어떤 하나를 표준으로 삼기에는 사람들이 반반 쓰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네라고 하고.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 쓰는 놈이고. 알겠습니까? 결국 이 네와 예는 똑같은 말인데 아직 어떤 것만 표준어로 삼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단 말이야. 그런 걸 복수표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수표준어하고 유의어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내 얘는 감탄사야. 자, 문제는 아니요와 아니오는 완전 별개의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예문에 답이 이미 틀린 게 2번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만약에 1, 2, 3번이 모두 맞다. 그러면 4번 같은 데서 이렇게 예문에 틀린 걸 딱 내놓는단 말이야. 예와 아니오는 감탄사다. 아니죠. 아니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이건 형용사야. 조심해. 아니오는 형용사야. 감탄사는 아니요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할 때 네 라고 대답할 부분에 반대말은 뭐예요? 아니요야. 그 자리에 아니요를 쓰는 경우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고 뒤에 쉼표가 와요. 반면에 아니요 하면 뒤에 마침표가 오고 이건 문장 맨 끝에 형용사로서. 그럼 이 아니오의 반대말은 뭐야? 이다의 반대말이야. 뭐뭐 이다라는 서축교사 뭐뭐 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다, 아니오예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벌써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힘들어도 정복을 해야 돼. 왜냐면 시험까지 이제 몇 개월 남았어? 1년 남은 거 아니에요? 연도는 1년 남았지만, 그죠? 그러나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8개월 남았어요. 알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아직 기초가 없으니까 이러면은 끝까지 심화된 수업 못해. 알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메모에 두고, 아직 내가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메모에 두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정확히만 정리를 해놔. 자, 다시 한번. 예, 네, 아니요 같은 걸 품사로 뭐라고 한다고? 감탄사. 그런데 이 네, 예 라는 말의 반대말은 아니요고, 반면에 아니요 하는 말은 품사가 형용사고, 이 아니요는 이요, 이다의 반대말이다. 됐죠? 그래서 품사 문제로서 아니요라는 것이 감탄사라는 거, 요것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 까다롭습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엔 그동안 다 1, 2, 3, 4 선택지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든 나왔던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묻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한 단원이 아니라 여러 단원에 걸친 문제거든. 알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런 여러 단원에 걸친 종합적 문제가 대세야. 이건 경찰직뿐만 아니라 우리 올해 국가직, 지방직도 한 단원에 한 문제 이렇게 되기보다는 두세 단원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원별로의 지식은 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섞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지금 심화반에서 철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여러 단원들이 겹쳐 있다는 거, 그거를 놀라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복잡해 보이는 걸 복잡하지 않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게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 이미 문제는 복잡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걸 우리가 즉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편견을 갖지 말고 대해야 돼.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가 주로 음운론에 관한 얘기니까 3번 선택지도 그럴 거다라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각각의 내용을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자 이 말이야. 1번, 2번은 소리에 관한 문제였지만 선택지 3번은 문장의 종류에 관한 문제였고 선택지 4번은 품사에 관한 문제였어. 이 넷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세 가지 단원,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이 세 지식을 모두 합쳐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부터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음운론 겨우 출발해서 1번, 2번밖에 해결할 수 없었지만 답은 찾았잖아. 거기 틀린 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3번, 4번의 내용은 또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게 단원별로 출제하지 않고 있다.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다음.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인데 단어의 형성에 관한 문제야.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문장도 혼문장과 겸문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단어도
단어도 실질 형태소가 하나인 걸 단일어라고 하고, 단일어. 그래서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단일어에 상대되는 말은 복합어예요. 자, 선생님은 공부하는데 꼭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항상 상대되는 말을 함께 알아야 지식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단일어가 뭔지만 알면 안 되고, 단일어에 상대되는 말은 뭐다? 복합어다. 파생어, 합성어라는 표현이 아니지. 단일어에 상대되는 말은 뭐야? 복합어야. 이해 됐죠? 자, 그러면 단일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소가, 예를 들어 손 하면은 손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그대로 한 단어지. 또 먹다 하면은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먹 하나지. 이 다라는 어미는 형식 형태소고. 자, 우리 먹다와 같은 동사, 용어는 반드시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간과 어미로. 그죠? 여기서 어간이 뭐야? 먹. 어미가 뭐야? 다. 그럼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뭐야? 먹. 형식 형태소는 다. 그래서 스님이 하나의 형태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의 실질 형태소라는 말을 했어. 여기선 분명히 형태소는 둘이지만 실질 형태소는 하나잖아.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것이 체언이 됐든 용언이 됐든 실질 형태소가 하나 들어있어서 한 단어를 이루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일어. 반면에 복합어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에 하나의 실질 형태소를 어근으로 해서 거기에 접사라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다른 형식 형태소는 안 돼. 접사가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복합어고, 이런 걸 파생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파생어라 하고, 반면에 하나의 실질 형태소와 또 하나의 실질 형태소, 즉 어근과 어근이 둘이 이루어지면 접사가 아닌 또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와서 어근과 어근이 이루어지면 이걸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복합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함어로,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루어진다. 자, 예를 들어 손이라는 말에 접두사 맨이라는 말이 와서, 맨이라는 접두사가 와서 맨손이라는 말을 만들면 이건 파생어고 어근 앞에 오는 접사니까 접두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반면에 먹다라는 말에 접미사 희가 와서, 오늘 오전에도 예를 들어준 거야. 희가 와서 먹히다 그러면 이때는 피동에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다. 그래서 접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 오는 접사를 뭐라고 불러? 접미사. 앞에 오는 접사를 뭐라고 불러? 접두사. 그래서 접두사나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걸 파생어다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낱말과 낱말, 어근과 어근이 만나 이루어진 건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손바닥 이러면 손도 하나의 낱말이고 바닥도 하나의 낱말이니까 낱말과 낱말이 합쳐졌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합성어다. 이해돼요? 손에도 뜻이 있고 바닥에도 뜻이 있지. 그래서 손바닥하고 단어를 만들면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굶주리다라는 말이 있거든. 굶주리다 그러면 얘는 굶다라는 말도 있고 줄이다라는 말도 있어. 즉 굶다라는 말과 줄이다라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거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뭐라고 부른다? 합성어다.
여기 희는, 여기 매는 혼자 못 써. 이건 혼자 못 쓰고 항상 다른 단어에 붙어 있지만 이 굼따와 줄이다는 각각 낱말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철수는 며칠 굶었다. 혼자 쓴단 말이야. 이해돼요? 철수는 며칠 배를 줄였다. 혼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는, 혼자 쓰는 단어와 단어가 만났으니까 합성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봐봐.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거. 우리말의 단어 형성 유형을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설명한 거지? 다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한 거야? 이 중 합성어의 예로는 이것을 들 수 있는데,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 빈칸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 뭐여야 한다는 거야? 합성어야 돼. 파생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합성어야 안 돼.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음절에 왜 이렇게 경찰중 문제를 복잡하게 돼서 학생들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아무래도 경찰직 시험에 이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국어를 너무너무 싫어하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국어를 선택하게 안 하려고 하는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뭐야? 비음화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올해에도. 알겠습니까? 어떤 낱말의 예를 들어주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들어있는 거. 이거 자체로도 이미 한 문제짜리야.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었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합성어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들어가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야? 받침에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뭐가 발음돼야 돼? 대표음이 발음돼야 돼.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근데 주의할 건 원래 받침에 이런 형태가 있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 원래 그대로 발음되는 거고, 받침이 뭐 치읓이 있거나, 그죠? 뭐 쌍기역이 있거나 또는 리을기역이 있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한 가지로만 소리가 난다고. 그런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래. 자, 비음화는 뭐냐? 우리 비음에 해당되는 게 뭐죠? 미음, 니은, 이응이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자음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니었는데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되는 걸 비음화라고 그래. 됐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선택지 네 개 중에 합성화라는 조건에 맞는 게 있어야지.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면 합성어가 둘 이상 나오면 돼. 알겠어요? 합성어가 선택지에 두 개 이상 나오면 어려운 문제. 근데 합성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쉬운 문제. 왜? 여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합성어가 둘 이상 나와버리면 여기까지 가야지. 그럼 어려운 문제가 돼. 자, 이제 다시 선택지로 가면 여기서 합성어 뭐뭐 있어요? 어? 흑내, 또 전형내, 또 다 부르지 왜? 끝내, 막내 다 부르지 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답은 쉬워요. 만약 이걸 더 어렵게 냈다면 합성어를 두 개 주고 저 의문현상까지 맞춰야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출제하는 놈이 거기까지는 머리를 못 쓴 것 같아. 그래서 선택지에 그냥 목표가 합성어냐 파생어냐 단일어냐 이것만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낼 필요도 없거든. 알겠어요? 합성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흑내. 흑내는 흑과 뭐가 만났어? 내라는 낱말이. 근데 이 내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냄새야. 냄새라는 말을 냄새라는 의미로서의 내야. 그러니까 냄새라는 말을 우리가 줄여서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는 다른 낱말과 만날 때 주로 표기하는 거야. 평소에는 우리가 냄새 또는 표준어 뭐 있지? 내음. 그죠? 내음.
내음 또는 냄새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걸 줄여서 다른 말과 만날 때는 내라는 말로 써. 그러니까 이 내가 냄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합성어예요. 이해 돼요? 따라서 이건 무슨 뜻이야? 흙냄새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발음을 해보면 흙이 흙이 이렇게 발음되겠지? 그죠? 그러면 리을 기역 두 개의 받침인데 하나만 소리가 나. 대표음 하나만 나. 그럼 뭐가 적용된 거야?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 다음 이 흙이라는 말과 이제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역이 비음 니은을 만나서 기역이 뭐로 바뀌어? 이응으로. 흙내하고 비음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흙내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비음화가. 이거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지. 자, 다시 한번. 리을 기역의 받침에 흙이 흙이 되니까 뭐가 일어났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흙이고 그 다음 뒤에 내라는 명사와 만나서 흙과 내를 이어 한 단어로 만들어서 발음하니까 어떻게 발음돼? 흙내. 이렇게 안울림 소리 기역이 비음 니은을 만나서 역시 비음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무슨 현상? 비음화가 일어났다.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그러겠죠.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그런데 옆에 2번 전형내 또 그 옆에 끝내. 이때 내는 냄새가 아니지? 냄새 아니죠? 냄새가 아니면 뭐냐? 이 내는 다른 말에 붙어서 때나 기간이 동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내 그럼 뭐야? 저녁 동안 계속. 또 끝내 이런 뭐야? 마지막까지 계속. 이해돼요? 따라서 혼자는 못 쓰고 냄새가 아닌 내는 혼자 쓰는 내가 없어. 물론 이런 내는 있지. 이 시냇물의 내. 알겠어요? 그러나 이때 쓰는 이 내는 그런 냇물도 아니잖아. 이때 쓰는 건 그 앞에 오는 말이 때나 어떤 기간, 때, 기간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야. 접사라고.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형내, 끝내는 모두 뭐예요? 파생어죠. 전형내나 끝내는 이렇게 기간, 때를 말해주는 파생어죠. 이해됩니까? 반면에 맨 마지막에 막내는 단일어죠. 이 막내는 막과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막내라는 단일어예요. 따라서 1번 흥내는 합성어, 그리고 부사어 전형내 끝내는 이렇게 내라는 접미사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들어요. 그죠? 때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든다고. 전역은 명사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와서 전형내 부사가 됐고 끝은 명사잖아. 명사 끝 뒤에 내가 와서 부사 끝내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죠? 자, 따라서 2번, 3번은 모두 파생어야. 반면에 3번의 막내라는 명사는 단일어다. 그래서 2번의 모든 조건을 갖춘 적절한 예는 1번 흙내. 이해됐죠? 자, 흙내의 내가 냄새를 말하고 끝내 저녁내는 냄새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건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찾아내야 돼. 됐어요? 그리고 내라는 것이 냄새라는 의미일 때 합성어를 이루는 거고 그 외에는 파생어를 이루고 있다. 됐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로마자 외래어를 물었는데 우리 로마자나 외래어를 공부할 때 로마자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외래어는 암기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외래어는 공부한 게 시험에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공부한 게 나왔나요? 나왔죠. 앰뷸런스도 항상 출제되는 거야. 앰뷸런스가 아니라 뭐야? 앰뷸런스예요. 란이 아니고 런입니다.
앰뷸런스입니다. 여러 번 출제됐던 겁니다. 앰뷸런스. 그러니까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선생님하고 충분히 안 다뤘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겠지만 이제 조금 제가 또 심화반에서 같이 기출 문제를 섞어서 할 텐데 그러면 여러 차례 보게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오쩌둥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마오쩌둥이 아니라 뭐예요? 마오쩌둥. 그래서 마오쩌둥은 올바른 표기죠. 자, 로마자를 보면 수락산 그랬어요. 우리 아직 로마자 표기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론반 때 로마자 표기를 배울 때도 한번 듣고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지금 석권해서 그렇거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수업 들을 때도 한번 듣고 알겠죠? 국어는 반복하는 게 최고야. 알겠어요? 뭘 이해했다고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시험장 가서 그냥 수월 이렇게 수월하게 푸는 게 점수를 맞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막 고민해서 이것만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될 지식은 없고 항상 이게 반복돼가지고 저절로 등장해야 돼요. 잘은 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이제 이론반을 겨우 마친 친구나 아니면 이제 이론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생소하니까 자꾸 메모하고 한번 들어두는 거고 이미 문법을 여러 차례 해서 익숙한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숙련되게 풀어야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공부한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 공부를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한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이 바로바로 같이 떠올라야 돼. 그게 안 되면 아 내가 왜 알기는 알겠는데 왜 문제를 대했을 때 빨리 떠오르지 않을까 이걸 좀 반성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뭘 잘 몰라도 메모하고 그리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익히면 되고 자 그럼 봅시다. 수락산이라는 걸 로마자로 옮기면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의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기는 거야. 표기대로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그럼 수락산을 발음하면 수락은 똑같은데 산하고 발음이 되죠. 그렇지만 로마자 표기에서 된소리가 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표기 그대로 하면 돼요. 수락산은. 그럼 불러볼까요? 수는 SU 락은 R 첫 소리의 리얼은 R이야. R, A, K 산은 S, A, N 주의할 거 항상 로마자는 고유명사를 주로 로마자로 하는데 고유명사의 첫 소리는 대문자다. 이것도 맞아야 돼. 자, 맞게 했나요? 맞게 했죠. 대문자 S를 썼고 그리고 락하고 R, A, K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도 S, A, N 됐죠? 그 다음 그 옆에 오죽헌이야. 자, 오죽헌을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오죽헌. 축약이 일어나요. 자,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하거든. 어떤 음운과 어떤 음운이 만나서 여기서는 기억이라는 음운과 히읗이라는 음운이 만나 키읔이 됐어.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축약. 자음 축약이 일어났어. 주의할 건 이와 같이 고유명사에서 축약이 일어나는 건 반영하지 않는다. 예외입니다. 자음 축약 이 고유명사에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건 반영하지 않는다. 이건 바꿔 말하면 발음대로 쓰지 않고 표기대로 써서 히읗을 밝혀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로마자로 옮기면 소리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기억, 히읗을 밝혀 적어야 돼. 자, 그럼 불러볼까요? 오는 뭐야? 오. 죽은 J-U-K 받침 기억은 K 그 다음 헌은 H-E-O-N 반드시 H를 밝혀야죠. 맞게 했나요? 맞게 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앰뷸런스가 아니라 올바른 외래어는 뭐라고요? 앰뷸런스. 처음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문법을 또 프린트로 공부할 때 나눠준 프린트에 보시면 외래어 꼭 외워야 될 거 하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래어는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왜 마오쩌둥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야. 외래어는 외우는 거고 로마자는 이해하는 거고. 알겠죠? 다음 4번 문제. 뭐 물어보는 거야? 어? 어허, 띄어쓰기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질문을 뭐라고 물어봤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라고 했지. 그러니까 띄어쓰기만 보면 성급하게 답하다 틀려. 띄어쓰기만 보면 안 돼. 한글 맞춤법 안에는 우리 한글 맞춤법은 전체가 57장으로 돼 있어. 한글 맞춤법 규정이. 그 중에 띄어쓰기는 41항부터 50항까지가 전체가 57항으로 돼 있는데, 어? 41항부터 50항까지가 띄어쓰기 규정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표기 규정이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한글 맞춤법이 띄어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예 질문에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이러면 띄어쓰기만 보면 돼. 그때는 설령 표기에 틀린 게 있어도 그거는 괜찮아. 싹 무시해도 돼. 그냥 띄어쓰기만 보면 돼.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이러면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해되죠? 또 한글 맞춤법 그럼 띄어쓰기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고 반면에 시험 문제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거 그러면 띄어쓰기만 보면 돼. 이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틀리고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띄어쓰기만 보는 줄 알고 풀었는데 어? 맞춤법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너만 바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문제가 까다로워. 이번 경찰직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어. 왜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냥 띄어쓰기만 본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있거든. 그게 뭐야? 히로에락이야. 첫 단어. 히노에락이 아니라 표준어가 뭐예요? 히로에락이에요. 히로에락입니다. 요거부터 올바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분노할 때는 노로 적지만 히로에락, 대로 이럴 때는 로로 적어요. 이런 건 한자어는 그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소리가 달라지는 한자어는 달라지는 대로 써야 돼. 자, 봐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열십자가 있어. 이것도 뒤에 날일자가 이렇게 오면 뭐라고 읽어? 십일 이렇게 읽어. 근데 뒤에 달월자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읽어? 그렇지. 시월이라고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어는 그때그때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이거 대부분 친구들이 아는 단어지. 뭐예요? 아니 불자야. 그죠? 아니 불자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 그죠? 필요 없으면 불효. 이런다고. 근데 얘가 부정? 이럴 때에는 불을 읽어. 이해돼요? 부당하다? 이럴 때 불을 읽어. 이렇게 불자가 불만, 뭐 불필요 이런 식으로 불로 읽다가 또 부정, 부당 이럴 때는 불을 읽는다고. 왜 그러냐면 뒤에 지읒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저 아니 불자는 불을 읽혀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렇게 한자어가 그때그때 발음이 달라지는 것,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 그냥 달라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 바로 여기 쓰인 이 분노할 노자도 이게 분노할 때는 그대로 노로 읽고 분노할 때는 그대로 노로 읽고 히로에락일 때는 그대로 뭐야? 히로에락 로로 읽는 거야.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한자어의 발음은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므로
이건 두음 법칙 이런 것도 관계없는 거야. 왜? 단어의 첫 소리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따라서 지금 히로에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어가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글자 중에 히로에락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주 시험에 나오죠? 자, 일단 히노에락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히로에락.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함께 하다가 한 단어냐 아니냐 이거야. 자, 우리말의 함께라는 말은 부사로서 원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무엇무엇을 하다 할 때 하다는 동사로서 원래 있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잘 봐. 이 하다가 이렇게 앞에 목적어를 취하면 무엇무엇을 하다라고 목적어를 취하면 얘는 동사예요. 그런데 어떤 낱말 X 뒤에 하다가 곧바로 오면 조사 없이 알겠어요? 하다가 곧바로 오면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동사로 보면 합성어가 돼버리거든. 동사가 아니라 전미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전미사하가 있어. 전미사하는 결국 다라는 어미를 취하지. 그래서 전미사하는 항상 어떤 말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붙어서 함께하다라는 한 단어를 이루는 거고 그럴 때 함께하다는 합성어가 아니라 하라는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의 함께하다는 함께라는 부사에 전미사 하가 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가 전미사야. 전미사 하가 와서 함께하다라는 낱말을 만들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함께하다는 파생어로 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풀 때도 또 강조를 하는데 이 하다가 우리말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동사하다가 있고 동사하다는 앞에 꼭 뭐가 와? 목적어가 와. 목적어가. 무엇무엇을 하다. 목적어가 와. 반면에 전미사하다가 있어. 얘는 어떤 낱말에 그대로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지. 자, 그럼 질문. 철수가 공부한다. 이러면 이거 파생어야. 그런데 철수가 공부를 한다. 이해돼요? 이러면 이때 하다는 얘만 동사고 얘는 명사야. 똑같이 의미는 똑같아. 오로지 뭐야? 목적격 조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고 목적격 조사가 없으면 앞에 말과 붙여서 전미사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할 때 하다는 동사로서 단일어지만 공부하다 그러면 합성어가 아니야. 합성어가 아니고 전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다. 즉 얘가 만약에 동사하다라면 그러면 합성어일 거 아니야 얘는. 그죠? 공부를 한다의 준말이니까 합성어일 텐데 우리 문법에서는 합성어로 보질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다는 한 단어야. 한 단어로서 파생어를 이룬 거야. 그러므로 붙여야 돼? 띄워야 돼? 붙여야 되죠. 정답 몇 번? 4번. 자, 다음 가족같이야.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까다롭게 지금 된 건데 이 가치도 이거 자체가 한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거야. 자, 우리말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조사 가치가 있어. 조사 가치는 뭐뭐처럼이라는 말하고 복수표준어야. 뭐뭐처럼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는 가치라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말에 가치라는 부사가 있어. 이 부사 가치는 함께라는 의미를 갖지.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가치라는 부사가 있어요. 자, 이 두 단어 다 모두 같다라는 형용사, 같다라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같다라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가치라는 조사와 부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가치나 조사는 아니 가치나 조사 가치나 부사 가치는 모두 파생어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같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오늘 이 공부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됐거나 오늘 듣는 친구들은 지금 속으로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런데 이거 나중에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중요해서 지금 중요해서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하니까 그러지 알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거 사실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이걸 피하다 피하다 언제 마주치냐면 시험장에서 마주쳐. 알겠어요? 공부는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결국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고. 그걸 시험장 밖에서 미리 겪어보는 게 좋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자, 봐. 같다라는 말은 형용사야. 근데 그 같다라는 말에 접미사 이가 와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 근데 하필이면 새로 만든 말이 두 개가 형태가 똑같아. 하나는 조사 가치고 하나는 부사 가치야. 자, 그러면 얘가 조사라는 얘기는 앞말과 뭐 해야 돼?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부사라는 얘기는 앞말과 반드시 뭐야? 띄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질문. 얘가 조사라 붙인다. 얘가 부사라 뛴다. 이건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이거야. 그죠? 물론 아주 간단한 방법은 앞에 체언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야. 왜냐면 조사는 혼자 못 쓰니까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되는데 앞에 오는 형태소에 붙어야 되는데 조사는 주로 앞에 뭐가 온다? 체언이 온다. 이해 돼요? 앞에 체언이 오면 아, 이 가치는 조사일 확률이 99%. 100%라고 안 했어? 99%.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은 앞에 체언이 오면 아, 이건 조사라 붙이는구나. 이해 돼요? 반면에 앞에 체언이 없다면 그러면 얘는 뭐야? 아, 부사라 뛰는구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써먹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거야. 의미상 조사 가치는 무조건 철음으로 바꿔도 말이 돼야 돼. 이해 돼요? 그 자리에 철음을 넣어도 말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조사야. 만약에 철음이라고 넣었는데 앞에 체언이 왔어. 근데 얘가 철음이라고 넣었는데 말이 안 돼. 그럼 이거는 부사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조사가 되려면 두 조건이 맞아야 돼. 하나는 뭐야? 체언이 오고 그 뒤에 붙여 쓰고 뭐로 바꿔도 된다? 철음으로 바꿔도 된다. 그럼 해봐. 여기서 가치 대신에 철음을 넣어봐.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 말 되죠? 그러므로 이때 가치는 조사야. 됐죠? 그래서 가족같이 붙인 거죠. 지내던 친구가 한번 놀러오라고 연락했다. 얘도 또 하나의 독립된 문제일 수 있지. 자, 한 번을 붙이느냐 한 번을 띄느냐. 나중에 이거 할 때 또 한 번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한 번을 붙이면 알겠어요? 이건 파생어야. 파생어. 알겠어요? 한이라는 접두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라는 뜻이 전혀 없는 거야. 한 번, 한가운데, 한바탕, 하나라는 뜻이 전혀 없는 거야. 얘를 띄웠다는 얘기는 이거 두 단어야.
얘는 뭐야? 관용사. 얘는 뭐야? 의존명사. 두 단어야. 그럼 얘가 관용사라 띄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다른 관용사 둘을 써도 말이 돼야 되고 셋을 써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 이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의미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는 띄었어야 돼. 그러나 한 번이라는 말에 두 번, 세 번을 넣었더니 이상해. 그런 말은 없어. 그러면 이건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야 돼. 자, 그럼 이 문장을 봐봐. 친구가 두 번 놀러 오라고 연락했다. 친구가 세 번 놀러 오라고 연락했다. 이런 말 있어요? 없죠. 야, 언제 시간 되면 한 번 놀러 와? 이 얘기지. 야, 언제 시간 되면 세 번 놀러 와?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은 띄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다음. 놀러 오다가 한 단어가 아니야. 놀러 오다가 두 단어야. 그러니까 띄었었지. 이해됩니까? 놀러 오다. 앞에 놀다를 본용원이라고 그래. 뒤에 뭐뭐하러 오다는 보조용원이야. 그래서 놀러 오다 하면 본용원과 보조용원이야. 그래서 원칙이 띄어쓰는 거야. 근데 놀러 오다라는 말은 붙여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여기서는 본용원과 보조용원이 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붙여도 상관없어. 그러지만 일단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연락을 했다. 뭐 이건 어렵지 않게 띄어쓰는 거고. 4번 예문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조심해요. 자, 다시 한번. 희노애락이 아니고 뭐라고요? 희로애락. 그리고 함께라는 말에 하다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함께하다는 파생어로 한 단어. 그 다음 가족가치를 붙이는 이유는 가치가 조사라서. 이 가치가 조사인지 판단하는 건 조사 뭐로 바꿔보면 된다? 철음이라는 조사로 바꿔서 말이 되면 조사라 붙인다는 거. 그 다음 한 번 놀러 오라 했을 때 한 번은 두 번, 세 번의 의미가 없다면 붙여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한 번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번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때 한 번은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붙여야 돼. 왜? 두 번 엎지른 물 주워 담는다. 세 번 엎지른 물 주워 담는다. 이런 말 없잖아. 일단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 그러므로 한 번은 붙인다, 띈다? 붙인다. 이해됐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어서 하죠.